네, 둘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와 아버지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볼게요. 어머니에게는 안 되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죠. 그 여자의 말다 묶어주세요. 여자의 말 묶어주시고, 뭐가 나타나나요? 연민의 감정이, 정서가 나타나죠. 그쵸?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네, 계속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왜? 벼르고 있다. 벼르고, 단단히 벼르시고 거예요. 이 덤을 끼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결국 뭐니? 어머니 자체는 뭘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뭐 하지 않겠다? 네.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바로 이 말이죠. 결국엔 어머니의 정서 자체가. 나도 말안 합니다. 알만 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 걸요. 네모칩니다, 여러분.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니? 나를 사랑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 이런 건가? 아니야. 날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나를 무시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 이런 일이잖아. 그 여자를 뭐하게 돼, 남자가?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사랑하는 감정 자체, 이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남자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남자를 가깝게 생각하는, 남자를 가깝게 뭐합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호감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연민은 거기 어머니에게 덤덤덤 밑에. 그 여자 감정 다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을 때 여자가 언제부터 남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지? 우리부터 점점점점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서 그럼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도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 봅시다. 넘어갈게요. 그냥 가슴 속에 덮어두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줄쳐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줄쳐. 당신은 친절한 분이에요. 뭘 느껴주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호감이죠.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는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덤, 네, 여기 볼게요. 여기서 여기 네모 쳐봅시다. 덤. 남자가 덤이라죠. 덤. 이거 여자를 부르는 건가요? 덤 부르는 건가? 아니야. 거의 혼잣말하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 성찰하고 있는 중이죠.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성찰의 느낌.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죠? 네? 아,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뭐예요? 아직은 뭐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중인 거죠. 거기 저 아닙니다. 줄쳐주시고. 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진실 고백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그죠? 야, 이거 한번 하는데 칠판을 10번 지우는 거지? 네, 저 아닙니다. 줄쳐주시고, 진실을 아직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 성찰은 계속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뭐야? 성찰의 완성이 단계가 됐을 때, 진실을 고백하는 거지. 그치? 여자가 그때 가서 뭐 하니? 떠나가려고 하죠. 떠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언제 확 돌아서니? 큰 구두로 타인이 갑자기 팍 오니까,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남자를 붙잡게 되는 거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칠판이 안 지워지네요. 네, 봅시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네, 우선은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줄 쳐봅시다.
관계가 되돌려줍니다. 지금 뭐해니? 원래 계속 물건 어떻게 했어? 누가 가져갔어? 차인이 가져갔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때? 남자가 스스로 전달해주고 있죠. 그쵸? 네. 스스로 돌려줘. 어떻게 보면 여기도 조금은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에 대한 거니? 결국 수요물에,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물을 남에게 뭐예요? 빌린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빌린 것을 자각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돌려주는 부분이에요. 뭐 타인에게 뺏기지 않아요. 타인에게 뺏기지 않는 거죠. 그쵸? 그의 눈은 눈길 젖어 있었대요. 네, 여기도 네모 쳐볼게요.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었대요. 뭐예요? 이제 신경이 변화했다는 거가 되겠지. 남자의 신경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게요? 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은 신경이 변화합니다. 그다음 뭐가 생겼어요? 여자에 대한 미안함이 생겼죠. 여자에 대한 미안함이. 봅시다. 남자가 얘기한